KB국민은행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수차례 걸친 조정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할지 말지를 두고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는 오전 9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투표는 오후 7시에 종료됩니다. 노조 관계자는 늦어도 오늘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된다면 국민은행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0년 국민은행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파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국민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입니다. 노조는 올해 국민은행이 3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30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해 노사가 올해부터 자기 자본 이익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사는 성과급 외에도 임금 인상과 점심시간 보장,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는 대표자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쳤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